임상병리사란 자연과학, 생명과학, 기초의학 등의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진단, 치료를 돕기 위해 환자의 혈액, 소변, 체액, 조직 등을 이용하여 각종 의학적 검사를 수행하고 분석하는 전문 의과학 기술인을 말합니다.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임상병리사 국가고시를 응시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원 및 의료기관, 임상검사센터, 생물과학 분야의 각종 연구소, 의료진단회사, 공무원 및 보건 관련 국가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자, 실험 동물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저희 극동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임상병리학 미생물학을 융합한 임상미생물 전문가를 양성하여 다양한 미생물 관련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특성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미생물 전문가 과정, 식품위생미생물 검사 교육 과정에 두 가지 특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또한 이들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은 임상병리학과 내 임상미생물 배지 제조 회사, 학내 벤처기업과의 교육 연계를 통하여 실무 능력 함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는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셨던 교수님, 아시아 최대 규모인 서울 아산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의 설립 및 운영을 맡으셨던 산학협력 교수님이 임상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혹은 실습 위주의 수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방학 중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임상검사센터 등의 임상실습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 등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확립되어 졸업 후 유능한 임상병리사로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저희 학과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극동임상검사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동임상검사센터는 극동대 임상병리학과 내의 작은 검진센터입니다. 국내 임상병리학과 중 유일하게 학내에 임상검사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여기서 매년 임상병리학과 및 극동대학교의 재학생, 교직원들에게 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소변검사, 비형간염검사, 인바디 등의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학과에는 임상 실습 발표회, 학술제, 극동 임상인의 날, 체열 및 미생물 학술 동아리, 진로 체험, 임상 인사이드 잡지 발간 등의 활동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과내 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강동 성심병원, SCL, 녹십자, 이원검사센터 등 100여 개 의료기관의 졸업생 선배님들이 진출해 계십니다. 최근 IT, B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방의학적 진단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 응용되고 있고 검사 방법도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어 앞으로 임상병리사의 활동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학과에 관심 있는 수험생 여러분일지라도 임상병리사 또는 임상병리학과의 전공은 매우 생소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 극동대학교 그리고 극동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임상병리 교육을 받고 싶은 예비 임상병리사, 미래의 진단검사의학을 이끌어갈 의생명과학자의 포부와 꿈이 있는 수험생 여러분이라면 열린 시각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다가올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저희 극동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 지원하십시오. 극동대 임상병리학과는 현재에 만족하며 머무르는 학과가 아니라 급변하는 미래에 준비된 인재 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대신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도록 극동대학교 임상병리학과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화이팅!